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수능 21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Many social scientists have believed for some time that birth order directly affects both. In fact, people have been using birth order to account for personality factors such as an aggressive behavior or a passive temperament. One might say, oh, I'm the eldest of three sisters, so I can't help that I'm so overbearing, or I'm not very successful in business, because I'm the youngest child and thus less aggressive than my older brothers and sisters. Recent studies, however, have proved this belief to be false. In other words, birth order may define your role within a family, but as you mature into adulthood, accepting other social roles, birth order becomes insignificant. Many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죠.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have a belief, 믿어왔다. 타동사죠. 근데 for some time, 전문구입니다. 한동안 믿어왔습니다. 근데 무엇을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는 네,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인데요. 관계대명사 what는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당연히 없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both order, 출생 순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이렇게 목적어까지 완전한, 그죠? 문장에 완전한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네, that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한동안 믿어왔다, 뭐를 that 이하를, 출생순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친다는 것을, 뭐요? both A and B, 성격과 성취죠. 어디에서의? 성인의 삶에서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어왔다. 자, 그 다음 뭐죠? In fact, 사실상 사람들은 have been using, 사용해 오고 있는 중이다. Both order, 바로 출생 순서를요. 왜죠? To account for. Account for 그러면요, 설명하다입니다. 그죠? 물론 뒤에 수치가 나오면 차지하다 이렇게도 쓰이는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성격의 요인들을요. 뭐와 같은 such as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이나 또는 수동적인 어떤 temperament, 기질이죠. 이러한 것과 같은 인성의 어떤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처럼 쓰인 거죠. 출생 순서를 사용해 왔다.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아마 말할지도 모른다. 아, 나는 가장 큰 사람, 즉 장녀야. of three sisters, 세 명의 자매들 중에 장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I cannot help. cannot help 그러면요, cannot help 동사원형, 뭐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또는 cannot help 이렇게 대절이 나와서요, 100 이하 할 수밖에 없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겠죠. 나는 100 이하 할 수밖에 없어. 자, 여기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I am, 이게 이제 불완전한 이 형식의 자동사죠. 그리고 나는 너무나 overbearing, 거만한, 이게 이제 보어로 쓰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거만하거나 혹은 I'm not very successful, 요 뒷부분이에요. I am not very successful. 즉, 나는 매우 성공적이지 못해. 어디에서? 사업에서. 왜냐하면 접속사죠. 나는 I'm the youngest child, 가장 어린 아이이고. 그래서 등이 접속사가 왔습니다. and, but, or 이 등이 접속사가 오고요. 그래서 덜 aggressive, aggressively.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계속 체크를 해놨는데요. 불완전한 자동사 뒤에 overbearing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쓰였죠. I'm not very successful. 역시 형용사 보호가 쓰였습니다. 역시 I am이라는 불완전한 자동사에 child라는 명사 보호가 쓰였죠. 그리고 등이 접속사 뒤에 이 불완전한 동사에 역시 보호를 필요로 하니까 형용사인 aggressive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누구보다 나의 더 윗 형제 자매들보다 덜 공격적이야, 진취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잠깐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6,7,8,9,10 다시 말해서 7차 과정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세 차례나 나왔습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SVOC라는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뼈대를 이루고요. 그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가 수식어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식어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외에 바로 보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부사는요? 부사는 형용사와 그리고 동사 그리고 자기와 같은 출신인 부사 그리고 SV가 담겨있는 어떤 문장을요 예, 수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왜 I am이라는 것 뒤에 aggressive라는 형용사를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C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recent studies,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바로 have proved, 증명했다, disbelieve, 이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birth order, 출생 순서라는 것은 may define, 규정할 수도 있다, 너의 역할을 바로 in a family,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하지만 접속 부사고요. 자, 접속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As you, 네가 mature, 성숙해가면서 성인기로 성숙해가면서 그리고 accepted냐, accepting이냐 즉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묻는 거죠. accept는요 무엇 무엇을 받아들이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네 그렇죠. other social roles라는 다른 사회적인 역할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말하면 이 accept이라는 게요 as you accept라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에서 분사구문으로 바뀌어서요 현재 분사가 들어갑니다. 왜? 능동이니까 무엇무엇이라는 목적어를 취하죠. 다른 역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성인기로 성숙해가면서 출생 순서는 becomes 된다. 역시 불완전한 자동사입니다. insignificant 형용사가 무어로 맞죠. 중요하지 않게 된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사는요, 분사는 종류가, 왜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아닙니다. 둘 다 present participle, past participle. 분사인데, PP인데요. 분사는요, 동사를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있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기능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이면서요 그리고 진행을 나타냅니다. 자동사라면 뭐 능동 수동 따질 수가 없겠죠. 진행의 기능이 있는다는 점에서 동명사랑 다르다는 겁니다. 동명사는 진행하는 기능이 없고요 그저 용도라든지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거 분사는 수동을 나타내고요 자동사의 PP가 자동사가 쓰이는 것에는 또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수능 어법에서 묻는다면 이 기능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능동이고 만약 이게 타동사에서 나왔다면 뒤에 을룰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능동일 때 을룰 목적어를 취하는지까지 여기는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이미 수동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수능 21번 문법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푸하하.